지난 7월 17일과 18일 국제 친선의 날을 맞이해서 주한미군 연합봉사회에서는 공보부의 후원을 얻어 우리나라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모범 유엔군 병사 100명을 서울로 초대하고 각종 친선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범 용사 일행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들은 반가이 맞아주는 대통령 내외분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우리나라 원수를 처음 만나보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범용사 일행은 경복궁에 둘러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향취에 젖어보기도 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일반 가정으로 초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보루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협조센터에서는 6.25 동란중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1만 2천 명의 유엔군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위문품을 수집, 7월 13일에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하우스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비엘빈의 각 병원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7일 노석찬 공보부 차관은 공보부 장관을 대신해서 미 7사단장 그레이 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문화영화 아리랑다리 촬영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화영화 아리랑다리는 동두천 변두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다리를 놓아준 미군들의 두터운 우위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